송성. 자, 오늘은 비슬산 창꽃 개화 상태가 어떤지 보러 왔는데, 아직은 야, 여기는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양지바른 데는 꽃망울이 많이 맺어가 있네. 다음 주 되면 여기는 피겠는데. 오늘은 유가사, 비슬산 유가사, 유가사 왔습니다. 오늘은 유가사에서 대견봉으로 올라가서 다시 천왕봉, 창꽃군락지 가보고 천왕봉으로 가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사 돌에 시 적어놨는 거. 진달래꽃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요 돌에서 등산로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정표는 있지요. 대견사 3.8km. 나는 대견사로 가야 되니까 대견사로 가겠습니다. 자, 요 이정표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여기 유가사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대견사지 가서 예, 창꽃군락지 보고 여기가 천왕봉으로 가서 이렇게 도성암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옛날 지도라서 좀 똑바로 지도 안 하네요. 야, 저기 가야산도 보이네. 가야산 쭉 저기 덕유산 저게 지리산이네. 지리산 천왕봉이네. 저게 천왕봉이네. 천왕봉 덕유산이 여기 덕유산이네. 저 뒤에 스키장 보이네요. 저 뒤에. 자, 낙동강 현풍테크노 구지공단 조금 저기 달성보네. 달성보 조망이 조금 흐림인데 그래도 볼만합니다. 여기가 전망 좋은 데입니다. 전망 좋은 데. 이렇게 나무가 그때 폭설이 왔을 때 나무가 많이 넘어졌는데 많이 부러졌네. 여기도 이 등산로에 이렇게 부러져가 있네요. 천왕봉, 월광봉. 여기가 창꽃군락지인데 아직 뭐 겨울잠을 자고 있네요. 저긴 조화봉. 소나무가 많이 부러져가지고 보기가 억수로 안 좋네. 마음이 아프네. 지금 창꽃 상태가 이렇습니다. 겨울잠을 자고 있는데 언제 깨어날지. 작년처럼 또 냉에 입으면 안 되니까 아예 늦게 나오긴 하겠다. 원래는 조금 늦네요.
충성. 자, 오늘은 비슬산 창꽃 개화 상태가 어떤지 보러 왔는데, 아직은 이렇게 겨울잠을 자고 있습니다. 창꽃이 언제 꽃이 필지는 아무도 모르겠네요. 야, 여기는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양지바른 데는 꽃망울이 많이 매져가 있네. 다음 주 되면 여기는 피겠는데. 이렇게 딱 정리정돈을 잘 해놔야 되는데, 저 위에는 아직 정리를 안 했는가. 소나무가 영 보기 흉하네. 야, 요런 데는 다음 주에는 꽃이 필 것 같아요. 꽃망울이 다 맺었는데. 이게 전부 창꽃이 피면 여기 완전 터널인데, 아직 조금 새순만 조금 올라왔다 해야 되나? 꽃망울이 아직 한참 멀었네요. 내가 볼 때 한 보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주 뒤에는 좀 만개할 것 같습니다. 축제가 13일부터 14일까지인가? 그러니까 아마 그때가 피크일 것 같아요. 원래는 제발 냉해를 안 입어야 되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또 피다가, 여기는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꽃망울이 좀 크네요. 자, 여기 창꽃 군락지에서 천왕봉 가는 길에는 양옆으로 잡나무들은 다 배뿌 없네요. 창꽃나무하고 소나무만 있네. 시시콜콜한 나무들은 다 비뿌가 없네요. 이거는 정비를 잘 해놨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매트 깔고 나무도 정비를 잘 해놨는 것 같아요. 저쪽 편에는 나무가 많이 서리는데 조금 뭔가 보기가 흉측한 모습이었는데, 여기 나무도 깨끗하고 서리진 나무가 별로 없고, 이건 잘 해놨네요. 아, 예, 정리 딱 해놨네요. 쓰러진 나무. 아, 이쪽은 잘 했습니다. 자, 유가사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만나는데, 유가사 2.6km 올라오는 길이고, 여기는 용천사. 아, 나무가 많이 넘어졌네요. 용천사에서 올라오는 길이고, 천왕봉으로 올라갑니다. 야, 나무가 다 넘어졌군.
다 부러지고 다 넘어지고. 이야, 비가 많네요. 폭설에 의해서 비가 이렇게 많이. 뚜레쥬르 빵 가져왔습니다. 비슬샘 물 정말 끝내줄 깨끗하네. 아, 한 모금 봐야 되겠다. 물이 너무 깨끗하네요. 아, 다 맛있네요. 입맛 좋네. 산어기 산악회에서 만들어낸 비슬샘 신선덜님이 만들어 왔는데, 자, 신선덜님 한참 가볼까요? 잘 계시지요? 저도 잘 있습니다. 신선고모님 불러도 대답이 없네요. 허스키한 목소리로 대답할 건데 대답을 안 해주네요. 잘 계세요. 또 깨요. 신성들 고문님이 작년, 저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자, 저 앞에가 도통바위, 도통바위, 도통바위입니다. 자, 이건 도성암, 도성암. 대웅전. 도성암에서 여기 수도암까지 내려가는 길, 질러가는 길인데, 임도는 저리 있는데 임도 버리고 산길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게 옛날에 스님들이 일로 길을 만들어 가지고 다녔는 것 같아요. 엄청 넓고 좋아요. 옆으로 질러 등산로라고 되어 있는 데로 가면은 길이 좁고 경사도가 심해 가지고 애먹어요. 뭐 힘든 건 아닌데, 여기 길이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한번 이 길 때문에 글을 올렸는데,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자, 여기에 제가 또 시그널을 또 하나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고산자 후배 글 하나 달아놨는데 사람들이 별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금방 내려옵니다. 여기 길이 좋으니까 전부 때도 있는데. 자, 보통 비슬산 또
도서관 가려면 저기가 이정표가 있거든요. 저 나무 이정표 말고 한 10m만 올라오면 여기 있어요. 여기 내가 고산자 후배 시그널타 하나 달아놓고 또 지금 금방 요 영상 앨범 새로 바뀐 것도 하나 달아놓고 여기를 올라가면은 금방 올라가고 또 길이 엄청 좋습니다. 바로 저기 어디가 하면은 도성암 그 하고 천왕봉 갈림길에 딱 나오니까 도성암으로 해서 도통바위로 해서 바로 올라가면은 엄청 가까워요. 그래 길이 엄청 편하고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유가서에서 저리 가면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또 길이 안 좋아요. 좁고 근데 여기는 길이 입구에는 이런데 올라가면은 길이 엄청 넓어요. 끝까지 좋으니까 제발 절로 좀 가주세요. 여기는 길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막 가다 쉬고 한데 저기는 쉴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요 길 말고요. 1시간 20분 해놨네. 비슬산까지. 정상 등산로 맞는데 정상으로 가는 거는 어디로 가는 정상으로 다 가는데 저쪽에 가면은 제 시그널 두 개 있으니까 절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리는 길이 안 좋습니다. 계단도 많고 좀 저쪽으로 좀 이용해 주세요. 자, 나는 이제 수도암을 해서 유가사로 내려갑니다. 한 바퀴을 뺑 돌았는 택이네요. 피는 하나도 있고 안 피고 피까마까 하나도 있고. 자, 유가사 쪽으로 갑니다. 어우, 여기 참꽃이 많네. 얘는 고도가 낮으니까 참꽃이. 벚나무에 벌이 뭐. 야, 또 벚나무가 또 오래 있는 것 같다. 유가사 안에 벚나무인데. 저 유가바위, 병풍바위.